안녕하세요. 느티나무 쉼터에서 힐링 체스 강의를 하고 있는 은 선생입니다. 체스는 세계인이 즐기는 매우 흥미로운 게임이면서 두뇌 트레이닝에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 기사의 내용을 보니 뇌 인지 능력 변화를 알아보는 연구에서 체스 선수들의 경기력을 모델로 삼았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체스가 기억력, 정보 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모두 동원하는 복합적 인지 과정 활동이기 때문에 체스 선수들을 모델로 삼아 연구를 진행했을 겁니다. 느티나무 쉼터 어르신들도 힐링 체스 강의 들으시면서 가족들 혹은 친구들과 매일 체스 즐기시고 두뇌의 젊음을 유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코로나가 대유행하면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체스를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그래서 컴퓨터나 태블릿 PC, 핸드폰에서도 할수 있는 온라인 체스를 중심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체스판과 체스 기물 6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스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체크 무늬, 즉 격자 무늬의 밝은 칸과 어두운 칸이 번갈아 나타나고 있고요. 가로는 8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 그리고 세로 칸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 그래서 총 64개의 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칸의 가로줄과 세로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가로줄은 숫자 1부터 8까지 적혀 있는 랭크라고 부릅니다. 세로줄은 A부터 H까지 적혀 있는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또, 한 칸, 한 칸의 정사각형을 우리는 스퀘어라고 부르고 총 64개의 스퀘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파벳과 숫자가 적혀 있지 않을 경우에 체스판을 올바르게 두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로 외국에 있는 체스판들은 이렇게 알파벳과 번호가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자, 그럴 경우에는 항상 나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가로줄에서 어두운 칸이 맨 처음에 나오고 어두운 칸, 밝은 칸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다가 맨 오른쪽 끝에는 밝은 칸이 나와야 합니다. 자, 이렇게 놓도록 하고요. 다음은 체스 기물의 행마법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스판에서 하얀색과 검정색 기물 각각 2개씩 기물을 갖고 있는 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가로, 세로, 직선으로 움직일 수 있는 룩은 막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체스판을 한칸 혹은 두 칸, 혹은 여러 칸까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한 위치에서 네, 동그라미가 룩이 갈수 있는 모든 자리 중에 하나이고요. 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별을 잡으려면 아래 직선으로 한칸 움직인 후에 다시 가로로 이동해야 합니다. 자, 여기도 역시 가로로 움직여서 별을 먼저 잡고 다시 가로 움직인 후한 칸만 세로로 움직이면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숍은 체스판의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기물이며 막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칸 혹은 끝까지 움직일 수 있는 장거리 기물입니다. 지금 현재 비숍 위치에서 점으로 나타내는 곳이 전부 비숍이 움직일 수 있는 위치 스퀘어 중 하나이고요. 현재 별을 잡으려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움직여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숍이 밝은 칸에서 시작했다면 체스 경기가 끝날 때까지 항상 밝은 칸에 위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퀸은 가장 강력한 공격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룩처럼 직선으로 움직일 수 있고, 비숍처럼 대각선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상대 괴물이 있을 경우에 룩과 비숍처럼 잡고 멈추고요. 우리 편 괴물로 막혀 있을 경우에는 건너뛰거나 할수 없습니다. 현재 퀸이 갈수 있는 자리는 점으로 나타내어진 스퀘어가 매우 많은데, 바로 별을 잡을 수 있는 위치는 대각선입니다. 지금 현재 퀸의 위치에서는 별을 잡을 수 있는 스퀘어로 바로 갈수 없기 때문에 가로나 세로로 먼저 이동한 후에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이트는 가로, 세로, 직선으로 두칸 움직인 후 양쪽 방향으로 한 칸을 꺾어서 움직일 수 있는 괴물입니다. 마치 알파벳의 L자 모양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괴물에 의해 막혀 있어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별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위치에서 별을 한 번에 바로 잡을 수 있을 순 없고요. 자, 바깥으로 빠졌다가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동해서 잡을 수 있습니다. 직선으로 하나, 두 칸, 양쪽으로 한 칸을 꺾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폰은 앞으로 한 칸씩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최초의 폰은 두 칸까지 움직일 수 있고, 상대 괴물을 잡을 때에는 한칸 대각선 방향으로 잡습니다. 폰의 가장 큰 특징은 체스 보드판에 상대편 마지막 랭크에 도달하게 되면 더 강력한 다른 괴물로 승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폰은 앞으로 한칸 전진하거나 대각선 방향, 한칸 대각선 방향으로 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별을 먼저 잡겠습니다. 지금 이 위치에서도 한칸 대각선은 양쪽, 왼쪽과 오른쪽 두 군데이지만 그 중에 한 칸으로 가서 잡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칸 대각선 방향의 별을 잡고 나도 다른 칸 별이 두 개나 남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한칸 대각선 방향의 별을 잡고 나면 상대방의 마지막 랭크에 도착하기 때문에 다른 기물로 바꿀 수 있는, 승진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 가능합니다. 자, 프로모션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면서 상대방 랭크에 도착하면 네 개의 기물 중에 하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직선 방향의 별을 잡기 위해 룩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현재 폰이 최초의 자리에서 모두 한 번씩은 움직였습니다. 최초의 자리에서만 두칸 움직일 수 있고, 원래 폰의 규칙은 앞으로 한 칸만 움직이거나 대각선 한칸 방향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 대각선 한칸 방향의 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H파일에 있는 폰으로도 대각선 한칸 방향의 배를 잡을 수 있고, D파일에 있는 폰은 한 칸을 앞으로 움직여야 대각선 방향의 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체스판의 주인공으로 불리우는 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은 가로, 세로, 대각선 모든 방향으로 한 칸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괴물과 다르게 상대방 괴물에 의해서 공격을 받거나 상대방 괴물에게 잡힐 수 있는 자리로는 갈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킹과 검정색 킹, 서로 상대방 킹과 킹끼리는 만날 수 없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킹이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킹이 갈수 있는 위치는 8군데의 점 중에 한 곳입니다. 별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앞방향이나 대각선 방향으로 한칸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체스 보드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체스 괴물 6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을 텐데요. 집에서 이렇게 핸드폰이나 다른 태블릿 PC나 PC를 이용하여 온라인 체스를 즐길 수 있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